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월 26일자 코카서스 3국에 대한 입국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코카서스 3국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가 되겠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는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시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아르메니아의 경우는 무비자 180일. 조지아의 경우는 무비자 360일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는 이제 비자가 필요한데요. 현재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모두 다 한국인 입국이 풀렸습니다. 먼저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제르바이잔은 PCR 72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 그리고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입국이 가능합니다. 사전 인터넷을 통해서 이비자를 받으시거나 또는 항공에서 공항에 도착해서 무인 비자 발급기, 키오스키라 그러죠. 무인 발급기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로 이동은 안 됩니다. 육로 국경은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조지아로 들어오는 육로는 현재 이동할 수 없습니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의 경우는 PCR 72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또는 백신 2회 접종 맞고 14일 지난 분들은 언제든지 입국이 가능합니다. 3개국 모두 다 현재 격리는 없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모두 다 형리는 현재는 입국 시 격리는 없습니다. 아르메니아의 경우는 육로나 그러니까 항공이나 동일하게 PCR 음성 확인서나 백신 접종자는 쉽게 입국 가능하고요. 조지아의 경우는 육로로 입국할 경우는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도 72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만 국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메니아라든지 터키에서 입국 시에는 반드시 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육로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3개국 모두 야외에서는 지금 현재 마스크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실내에서는 마스크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일 확진자 현황을 보게 되면 아제르바이잔이 오늘 10월 26일 현재 약 2,000명, 그리고 아르메니아가 약 1,500명, 그리고 조지아가 약 4,000명 정도 일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지아의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약32%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에 대해서 계속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 젊은이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젊은이들이 지금 백신을 많이 맞지 않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6,000명대까지였다가 4,0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 아제르바이잔이 약한 52만 명 정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약 6,900명, 아르메니아의 경우가 약 29만 6천 명 정도, 그리고 사망자가 약 6천 명, 그다음에 조지아의 경우 69만 명입니다. 69만 명. 코로나 확진 받은 자가 약 69만 명, 그다음에 사망자가 9,700 명.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조지아의 경우는 사망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3개국 모두 입국 시에 격리는 없습니다. 바로 활동하실 수 있고요. 바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국 똑같이 코로나에 확진되셨을 경우에 치료는 자가 부담입니다. 그래서 뭐 응급실까지 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된다면 정말 한 2만 불 이상 치료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철저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풀렸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의 경우는 늘 백신 접종서를 지참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카페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레스토랑 들어갈 때 혹시 접종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바로 접종 증명서를 보여줘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에서 여행 문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3개국을 여행하는 데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현재까지는 3개국 여행은 비행기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아제르바이잔으로 가서 육로로 조지아로 왔었으나 현재는 올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 혹시 보시게 되면 다시 비행기를 이용해서 티빌리시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의 경우는 육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코카서스 삼국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2개국을 추천드리고, 무엇보다도 뭐 조지아 1개국 정도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주변국, 한국을 비롯해서 주변국에서 조지아에 지금 현재 여행을 하고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약 대략 30분 가량 되시고요. 이 중에 한 10분 이상이 장기, 그러니까 한 달 살기, 6개월 살기, 이렇게 해서 장기로 여행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조지아도 역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식당 등을 이용할 때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지금은 제가 여기 혼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있지, 여기서도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가 의무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꼭 지참하신 상태에서 철저한 개인위생 당부드리겠습니다. 코카서스 조지아 트빌리시 박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